이거 다 옮길 수 있나 근데? 형 그래도 게임에선 운전 잘하지. 놀랍게도 게임 운전도 잘 못합니다. 은근히. 사실 운전 실력 호롱날까봐 설치 안 한 거예요. 속지 마. 운전 실력? 뭐 휠 가지고 운전 실력을 논할 수 있나? 사실 휠거실에 설치하고 장관님이 대리 운전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집에서 운전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또 안전 운전 최고죠. 모션 블루 짧게 이름 선택. 아 뭐야 영? 어 영 있다. 영 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이니까. 형이 무슨 영이야 올드지? 이것도 왜 꺼져 있냐? 싸오 그 렉 걸리는 거 아니야? 아 렉 걸리면 자존심 상하는데. 3090인데 설마 걸리겠냐? 맞서 싸우자고. 아유 무서운데 다 켜. 씨 형 저 3080인데 다 올려도 거스네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왜 이 꺼져 있어? 뭐야 뭐야 다시 시작하네. 바탕 한번 정리하라고? 제가 안 살게요. 다음은 지저분해서 상관없어요. 네. 로우가 깔려있다고? 로우가 뭐? 아 로스타크 저번에 했잖아. 내 바탕화면 연구하지 마 시꺼. 내 바탕화면 구경하지 마 창피해. 뭐지? 3090이잖아. 3070도 풀업대요. 최적하고 쉬워요. 그래 3070 따위가 풀업다 되는데 난 3090이라고. 아 따위라고. 아 죄송해요. 아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마음이 났네요. 3070도 좋은 그래픽 카드지. 3090한테는 안 되지만. 가자. Go. Bienvenidos a México. 어 뭐야? 아이고 뭐야? 아 페달 잘못 눌렀다. 되돌리기 가능. 잘못했을 때 되돌리기 가능. 무섭죠. 오, 차 돈다, 차 돈다. 저 앞에 뭐야, 저 형님. 나와! 대감기 하라고? 대감기 하래! 여기 빨간 생긴 거 보니까 브레이크 하라는 거겠지. 오케이! 아. 멜린 속 질주. 라 셀바. 포르샤! 포르쉐 뒤에 와 선풍기도 달려있고 좋네. 어 근데 내 차 위에 뭐가 달려있는데? 저 줄 뭐야? 내 위에 줄 뭐 달려있어? 뭔 줄이냐 저거? 아 그건가? 안테나? 그래 FM 파워 FM 들어야지. 지평선. 이번엔 뭔 차죠? 어 벤츠? 이야 이거 뭐야 열나 빨라 보이네. 달려! 소리가 다른데? 뭐야 전기차야? 야 200! 아! 괜찮네. 큰일 났다. 나무 밀어버리네. 어 쉐보레. 쉐보레인가? 차블렛? 쿠페. 이게 더 멋있는데? 콜벳! 아. 호라이즌 오픈. 아 다른 플레이어와 대결. 여기 가자. 맞짱 뜨자 사람들이다. 지금 왼쪽에 유튜브 표시 뜨는데 뭐냐? 여기서 붙는 것 같은데 왜 시작 안 해? 두 명밖에 없는 거야? 요즘에 차 사면 엄청 안 나와요. 뭐 어디 가자네. 맞짱 떠. 야 저 차 왜 이렇게 빨라. 야 저 차 뭐야? 저 앞에 가는 차? 여기는 빠른 차가 좋겠네. 거리가 딱 보니까 길이 빠르고 좀 핸들링 좀 되는 차. 아, 어, 저 차도? 이 차거든, 이 차? 저 차? 저 차랑 이 차. 밀어버려야지. 자, 달려. 가! 내가 먼저 간다! 못 따라오는데. 오이씨 많이 들어왔는데. 됐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3등 안에 목표로 한번 가볼게요. 네 멀티 처음이고 전설차도 있으니까 직진해서 따라잡게. 가자 이번엔 잘한다.
와, 쟤네 속도 안 줄이는 거 봐.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지? 와, 또 돈다. 네, 그만. 어디 가, 임마. 아, 자동차가 너무 돌아버려가지고. 아, 출발 좋았는데. 아직 괜찮아. 아직 11등이야. 따라잡을 수 있어. 어씨, 차가 완전 돌아버리네. 돌아버리겠네. 아, 씨, 돌지 않았으면 중립권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후반에 돌아버려가지고. 씨. 여기서 욕심냈죠? 압도적이고? 오케이, 구동. 어씨, 뭐야? 막 안 꺼지나? 어씨, 뭐지? 쟤네 왜 이렇게 빨라? 튜닝했니? 튜닝했네, 반칙! 난 안 했는데. 나랑 똑같은 X5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됐어요. 그 프리미엄 팩으로 산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 포르자 지금 1탄부터 5탄까지 하루 완종일 포르자 받는 애들, 저 위에 있는 애들 고수들 걸린 거지 지금. 고수들 걸린 거지. 부드럽게 돌려야지. 커브 봐봐. 말도 안 된다니까. 신상 하나 삽시다. 쉐보레. 쉐보레 말리부 있나요? 말리부 있나요? 얘, 내가 타던 차. 내 평생 이래서 절대 못 살 것 같은 차. 부가티? 부가티가 엄청 비싸. 몇십억인가? 난 못 산다니까. 아니, 사더라도 사는 것도 힘든데 유지가 더 비싸요. 유지비가 미쳤어요. 엔진 오일만 몇천만 원이고, 엔진 오일 망가졌거나 뭐 타이어 갈아야 되지? 불러야 돼. 독일 본사나 이태리 본사에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비즈니스석 태워가지고 호텔 좋은 데다 재우면서 고치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런 비싼 차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안 해, 안 사, 씨. 돈 있어도 안 사, 씨. 나도 못 가는데 무슨. 이런 게 멋있지. 아까 베트카 같잖아, 그치? 무광에다가. 실제로 보면 지린다던데, 무광. 이거지. 이걸로. 이걸로 주세요. 자동차 인증서. 이게 저게 쿠폰이야? 나 산다. 이거 하나 주는 거 산다. 이거 사. 엔진 2천, 엔진 오일 2천만 원 넣는다. 2천만 원짜리. 어? 출발해. 시승 한번 해볼게요. Turn around when it is safe to do so. 밤이네. 부가티. 오, 엔진 소리가 특이하네. 와, 좀만 밟아도 200이야. 이게 부가티 타면 이런 느낌인가? 별거 없네. 에, 안 사도 되겠어. 살라 그랬더니만 오늘 방송 끝나고. 안 해, 안 사. 씨. 돈 있어도 안 사. 타봤으니까 안 사도 되겠어. 어, 어. 이러면 2천만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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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가티 창문 깨졌다. 5천만 원. 오늘 차 사고 1억 더 썼습니다. 왼쪽 사이드 날라갔다고? 어? 나 귀가 없어. 왼쪽 오른쪽 사이드 어디 갔죠? 진짜 빠르다. 야, 직진 완전 직진 코스 없나?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데. 완전 시원하게. 잠깐만. 차가 없네 여기. 가운데로 가야지. 속도감 한번 보세요. 지금 300km, 320, 330, 340, 350, 360, 370, 385 잡아! 390! 죽어버렸다는 거야. 오늘 사고 죽어버렸습니다. 어, 이 앞에 다 긁혔다. 저기 범퍼도 다 갈아야겠는데. 유리창 다 갈고요. 사이드미러 날라갔고요. 이거 내 차를 보내야겠는데. 저기 독일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5억 정도? 환불해.